광동민께는 경사리자를 앞으로 무대로 모셔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최상병 특검법, 강력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수용, 거부권 거부, 범국민 대회를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가 이곳 대회가 열리는 장소로 이동 중입니다. 참여 인원을 추산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집계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사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또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임기 중 벌써 15번째입니다. 곧바로 대통령실은 최상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적 이용으로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는 말과 다루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그에 합당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은 악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이없는 책임의 피해 분노로 또 함성으로 화답하기 위해 오늘 수많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조 발언으로 오늘 대회 열어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김재한 대표님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민심을 거부하고 절대다수의 민심은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심을 역행하고 오히려 민심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에게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들의 가슴을 후려파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고통의 절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거부한 것은 15개의 법안뿐만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민생,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퇴행의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초들은 총선에서 심판의 경고장을 보내고 탄핵청원 130만을 훌쩍 넘으며 민심이 폭발하여도 윤석열 정권은 그대로입니다. 민심이 이르면 역대 정권, 독재 정권은 그나마 타협하고 바꾸려는 시늉이라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전혀 그렇지 않고 더욱 파행적입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규탄, 심판, 탄핵, 퇴진 등 표현은 달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이기신 여러분들 다 같은 마음. 민심이 들끓고 민주들의 저항이 거셀수록 저들의 탄압과 분열, 결란책은 더욱 강도롭게 노골화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기 때문에 민심의 오늘 의장 국회를 마비시키며 정경으로 돌아가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잘그머니 탄압을 자행하고 종북머리를 통한 공포의 탄압이 노리는 것은 목적은 똑같습니다. 바로 위축과 분열. 민심을 믿고 민심이 가르친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교란책에 휘둘리지 말고 위축되지 맙시다. 탄압에는 투쟁으로, 분열책에는 우리 모두 단결로 함께 합시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부탁하고 경고하고 심판하고 해도 안 되면 그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골목골목마다 거리거리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부사를 밝힙시다. 그 힘을 광장으로 모읍시다. 우리의 투쟁이 거셀수록 저들은 우왕좌왕하며 자중질한 분열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어제나 전 국민이 승리한 그날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겁니다. 확신합니다. 그날까지 예진 여러분들 한 번 잠손 놓지 말고 함께 합시다. 용감하게 투쟁합시다. 강감은. 특검법을 단정적으로 위헌이라 규정하며 순방 중에 재빨리 보고권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보시니까 더 화나시죠? 그래서 다 같이 소리라도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외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를 외치면서 지금 아래에 계시는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촬영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변곡 현상이 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도로에 햇빛이 쬐이기 때문에 그늘에 조금 더 머무르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오늘 같은 날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고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로 올라오셔서 진입을 하고 못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을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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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교육 입법!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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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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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 남방하는 윤석열 대통령!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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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사진 촬영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이제 아래로 내려가셔서, 네, 기자 여러분들 안전선 바깥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발언 이어가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15번째입니다. 노동자, 농민, 언론 종사자를 비롯해서 현장에서 피땀 흘리며 노동하는 수많은 분들의 권리가 거부권 행사의 벽에 막혀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뜨거운 여름 다시 거리로 모였습니다. 어제 무도한 정권이 국회 탄핵청문회 증인 송달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아서는 기상천외한 범죄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현재 주가조작 세력이 군의 인사에 개입한 임성근 사단장 구명운동에 증거들이 하나둘 나오자 즉각적으로 사법처리 운운하며 탄핵청문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쫄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쫄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쫄았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수사외압이라고 강하게 문제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를 단 한 번도 운운하지 않았고 저를 고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종호 대표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즉각적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백한 수사외압이자 직권남용 범죄 행위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문회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청문회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도 해야 됩니다. 각 상임위를 열어서 각종 입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을 다 행사해야 됩니다. 어제 불법 행위는 특검 수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야 합니다. 경비경찰에게 누가 송달 업무를 방해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군 통수권자라는 자가 군인의 죽음을 한낱 기계 부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통령의 측근인
주진우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최상병 죽음을 부속품에 비유했습니다. 국군 장병의 생명을 한낱 군장비 부속품에 비유하는 이 정권에게 더 이상 안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강화 헌법을 무시하고 전쟁 행위를 특동하고 있습니다. 남북 긴장관계를 형성해서 군인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여서 인권 침해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더 이상 국정을 맡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검법 제의결 즉각 수용하라! 제의결 부결되면 더센 특검법안 냅시다. 어제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방해하는 것을 보면 특검법이 도입돼도 특별검사의 대통령실의 압색을 방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무력화시키는 법률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특검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강한 특검법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 이어듣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우 중간에 있는 깃발들로 인해서 뒤쪽에 참여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앞쪽이 안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깃발을 무대를 바라보고 좌측으로 모두 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월호 참사 오보의 보도본부장으로 책임이 있고 MBC 민영화 밀실 추진을 했었던 이진숙 방통위 후보자를 지정했습니다. 관련해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이호찬 MBC 본부장 말씀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MBC 화이팅!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방송장악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KBS, YTN, TBS를 장악한 데 이어 이제는 MBC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MBC의 입마저 틀어 막으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MBC의 대표적 적폐 인사인 이진숙을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지명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MBC 노동조합의 공정방송 투쟁을 앞장서 탄압하고 MBC를 청와대 방송으로 전락시키고 심지어 MBC를 몰래 팔아먹으려다 MBC 민영화 음모를 꾸미다 발각된 자가 이진숙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제멋대로 좌파라 낙인 찍었고 택시 운전사, 암살, 베테랑 같은 국민 영화를 좌파 영화라 몰아붙인 것이 이진숙입니다. 이 영화가 어떤 내용들입니까?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것이고 친일파 천안을 재벌비리에 맞선 형사의 싸움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에 색깔론을 들이대며 구구적 인식을 보인 이진숙을 어떻게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힌단 말입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이진숙을 행동하는 언론인이라 칭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대할 적임자라 했습니다. 또
도대체 국민을 무엇으로 보기에 새빨간 거짓말을 이렇게 뻔뻔하게 해낼 수 있습니까? 이제 측은 단 하루도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진숙 지명에서 또다시 확인했듯이 이 정권의 목적은 오로지 MBC 장악입니다. MBC를 장악해 MBC를 망가뜨리고 그것을 넘어서 아예 대기업에 팔아넘기는 민영화 야욕을 실현하려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MBC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MBC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방송3법 제1법입니다. 방통위법 개정안 개정입니다. MBC의 민영화 홍보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도 방송3법 제1법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방송3법에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며 오로지 MBC 장에만 편하게 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제대로 된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사법 제1법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부권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투쟁!